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야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패해 4등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있었던 강백호 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야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6대10으로 패해 최종 4위로 올림픽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본 언론이 한국 야구 대표팀의 메달 획득 실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며 강백호의 껌 씹기 논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중 강백호 태도가 지적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강백호는 6대10으로 뒤진 8회 더그아웃에서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멍한 표정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TV 중계를 통해 포착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8일 일본 스포츠 매체 더 다이제스트는 강백호는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으나 벤치에 앉아 멍하게 껌을 씹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날 중계를 맡은 메이저리그 출신 레전드 박찬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고 최근 강백호를 둘러싼 논란을 전했습니다. 이어 더 다이제스트는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강백호는 경기 후 신묘한 표정으로 코칭 스태프와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다. 팀 승리에 기여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더그아웃에서 강백호가 멍하니 경기를 보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과 관련해 박찬호는 강백호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안 됩니다. 비록 질지언정 우리가 보여줘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며 계속해서 미친 듯이 파이팅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호는 끝까지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팬들은 이런 비난은 너무 심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 야구대표팀은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4위로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지던 이기던 경기에 집중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경기하는 사람보다 해설하는 사람이 더 간절하다. 껌 좀 씹었다고 욕하는 거 보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비난할 일인가? 일본한테 대놓고 비난받네. 질 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